그냥 뭐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대답이 확 모르니까 몰라요. 위험해. 털이 너무 엉켜가지고 이렇게 빗겨주려고 했는데 원래 주인이 이제 이개한테 물렸대요. 키우는 중간에 이제 두 번째 주인한테 개를 이제 옮겨줬죠. 줬는데 거기서도 또 사람 물어가지고 이 공간에 대해서 완전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과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로 바라봤을 때는 항상 좋은 일이 봉이한테 생긴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에요. 태어나서 삐쳤니? 걱정하지 마세요. 손 안 물어.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 이뻐. 역시 사람한테 받은 상처니까 사람이 치료해줘야겠죠. 같이 잘 지낼게요.